이번 주말 되면 뭐 시원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원해질 날을 기다리면서 이 더위를 견딥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기다리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얘기도 사실 그런 얘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는 이제 휴대폰을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휴대폰에는 보면 온갖 신기한 기술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휴대폰은 분명히 제가 샀어요. 제가 주인인데 며칠만 지나면 저보다 제 딸이 더 잘 알아요. 제 거를. 그렇게 제가 밖에 버벅거리고 있으면 확 뺏어가서는 해놓고는 이것도 모르냐고. 그래서 한심하다는 눈길로 저를 쳐다봅니다. 글쎄 분명히 내가 샀고 내가 들고 있던 시간이 더 긴데 걔는 어떻게 저걸 알았지? 태어날 때부터 알고 태어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죠? 약간 온갖 많은 그 기술들이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많은 기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기능을 쓰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기능을 쓰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바빠요. 그러니까 핸드폰 붙들고 그 기능 쓰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 대부분의 기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근데 제게 필요한 기술만 딱 모아서 있는 핸드폰이 없어서 그냥 쓰는 거죠. 근데 종종 보시면 이제 그 핸드폰, 이렇게 휴대폰 이렇게 만드는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기술 개발하고 뭐 그러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글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이쯤이면 이미 충분히 복잡한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무슨 기술을 더 개발하려고 애를 쓰시나.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가 TV를 틀어보니까 광고가 나오는데 우리 한국 핸드폰 광고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핸드폰 들고 이렇게 무슨 수영장에 들어가는 그런 광고였던 것 같아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그리고 이제 수영장에서만 핸드폰을 쓰는데 아마 이렇게 물 속에서도 이렇게 작동이 된다는 걸 광고하는 것 같아요. 물 속에서 무슨 핸드폰을 쓰냐? 이게 이제 원래 우리 옛날 탐구 방식이죠. 물에 들어가면 핸드폰 놓고 들어가는 거니까. 핸드폰 들고 들어갈 때는 실수로.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바지에 핸드폰이 있는 걸 잊어먹고 우리 애하고 놀아준다고 그냥 아주 그냥 차분하게 물 속으로 걸어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한 30분 놀다 보니까 불현듯 생각이 나서 딱 꺼내보니까 아 불사 네,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광고는 물속에서도 핸드폰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건지 아니면 물놀이를 망치는 건지 물놀이를 망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행복한 순간은 잊어먹는 순간인데 그죠? 다른 걸 잊어먹고 몰두하는 순간이 다들 행복한 기억인데 이제는 물 속에서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물 속에서도 핸드폰을 만져야 돼. 물 속에서도 셀카를 찍어야 되는 거니까. 자기 노는 모습을 찍는 게 만족을 주는 거지 노는 것 자체는 즐겁지가 않아요. 좀 이상하죠? 요즘 이렇게 젊은 애들은 밥 먹기 전에 항상 이렇게 우리는 밥 먹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요즘 애들 밥 먹기 전에 뭐 합니까? 찍잖아요. 꼭 찍어요.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찍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친구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찍어야 되는 거예요. 글쎄, 자기가 확인하는 걸 수도 있겠고 남이 확인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의 경험을 더 진하게 만들어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경험을 망치는 건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핸드폰을 우리가 만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을까 경제적인 차원에서 말고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행복지수가 더 높아졌을까 아니면 더 떨어졌을까 어느 쪽이 맞을까요? 여러분 걔는 어떠신 것 같아요? 핸드폰이 있어서 훨씬 더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핸드폰이 있어서 훨씬 더 짜증나시나요?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면이 있죠.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면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그것은 또 우리가
얼핏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이루어진, 포기하고 이루어진, 물속에서까지도 작동하는 휴대폰을 갖는다는 건 참 신나는 일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신나는 그 휴대폰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놀이를 망쳐야 되는. 그래서 우리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를 희생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더 행복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웃음이도 많아진 것 같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명분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데 실제 우리의 삶의 질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술의 발달을 계속 이제 원하는 거죠. 독일에서 활동하시는 그 철학자, 한때 우리나라의 책이 소개돼서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한병철이라는 분, 예, 여러분 아실 텐데요. 그분 책이 다 읽어보시면 뭐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요. 책은 이렇게 여러 권 나왔는데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성과사회의 어떤 폐해 혹은 신자유주의적인 사회질서에 대한 그런 이렇게 폐해 비판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 사회의 특징이 뭐냐 이게 이제 주의 긍정 과잉 긍정의 시대다. 사실 예전에는 타인에 의한 어떤 억압 통제를 통해서 사회가 이루어져 왔다면 지금 이제 현대 사회 신자유주의 사회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통제가 없어요. 거의 자유를 획득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자유롭게 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현대 신자유주의 사회는 뭘 하냐? 오히려 그 통제의 그 규범을 내면화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 규범을 내면화해서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내가 나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리는 거예요. 남이 나를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부리니까 부림을 당한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다는 느낌은 있죠. 자유롭다는 느낌이 있는데 내가 내몰리는 상황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치명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자유를 상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긍정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렇게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한 초등학생이 썼다는 시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무슨 쪽지에 쓴 초등학생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넌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저 처음 이거 읽었을 땐 뒤통수를 한 대 맞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 친구의 시가 이 한병철 씨가 말하는 소위 과잉 긍정의 시대의 문제를 아주 절묘하게 꼬집은 걸 수도 있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진리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언가를 그만두는 것이 범죄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하다가 그만두는 건 도덕적인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거의 도덕적인 죄책감을 느끼는 문화 속을 살아가고 왜냐하면 우리가 긍정의 가치를 절대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이 진리예요.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만 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패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거의 도덕적인 죄책감을 들게 만드는 성과사회의 세계관과 정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초등학생 시를 읽어보면 용기를 내서 얘기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라는 말을 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어떤 경우는 잘못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가장 현명한 일일 수도 있겠죠.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노력하면 된다. 물론 노력하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경쟁률이 몇백 대 1입니다. 제가 뭐라고 충고를 할까요?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라고 충고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딴 거 알아봐라 라고 말을 하는 게 맞을까요?
물론 그런 경쟁률 하나를 기대하고서 사실 매달려야 되는 현실이 슬프기는 한데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이 힘을 주는 발언이 될 수 있지만 어쩌면 그 친구의 삶을 끝없는 경쟁으로 몰아가는 족쇄가 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어떤 경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아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혹은 할 수 없구나 라는 말을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포기는 거의 범죄 행위인 것처럼 배워왔습니다. 포기가 범죄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성경은 우리의 구원 이야기 자체가 포기하는 이야기라고 들려주죠. 빌립보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안 맞는 얘기죠. 뭔가를 청취해가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버리는 이야기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바로 그 이야기가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저는 종종 이 성과사회의 세계관과 정서가 우리의 신앙조차도 채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과도한 자기 긍정의 표출.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 보면 불편함 느끼는 거 있죠.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믿음 좋은 사람 만나면 괜히 불편하고 막 이만. 그게 왜 그러냐. 결국은 자기 표현인 거죠. 자기의 열성, 자기의 신앙. 근데 그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상황조차도 고려하지 않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자기는 확신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폭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긍정의 이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 천국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긍정의 이면은 대개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욕망의 얘기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과잉된 자기 표현 이면에 또 통제되지 않은 욕망이 작동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많은 일들은 적나라한 욕망이 분출되는 그리고 그 욕망이 맺어놓은 별로 아름답지 못한 열매들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래서 한국교회는 신앙적인 열정이 남못지않게 뜨겁잖아요. 그죠? 새벽기도까지 하는 나라니까 그죠? 사랑의 교회 뭐 특세하면 새벽기도에 자리 찾으려고 새벽기도인데 2시간 먼저 가야 되는 새벽기도인데 2시간 먼저 가면 몇 시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열정을 가졌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랑의 교회는 한국교회의 타락의 아이콘이 됐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가진 어떤 신앙의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물론 이런 것은 그런 뭐 그냥 애초에 우리가 좀 약간 내놨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복음적인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과도한 긍정의 기류가 사실은 좀 이렇게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긍정적인 언어로 우리의 삶을 채색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의 미래성을 강조한다고 제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현재라야 되는데 우리에게 받은 구원의 현재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미래를 강조한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가 얻은 것, 그래서 우리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미래라고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제가 또 이렇게 특이하게 저 혼자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수님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인데 하나님 나라도 저는 현재보다는 미래가 원래 그 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재미가 없죠. 이미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는 삶이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심지어 우리 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아주 긍정적이기 짝이 없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표현들은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가 밖에서 배운 언어 같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이죠. 혹은 상속받는 것뿐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네. 그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싶어요. 어쩌면 그것이 긍정의 어떤 문화 때문에 갖게 되는 강박관념은 아닐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얘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심지어는 느끼려고 하죠. 느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매일 아침 또 이제 큐티하는 또 우리 분들 같은 경우는 조용한 그 분위기 속에서 지금 나와 바로 옆에 앉아, 마치 식탁에 나와 같이 앉아있는 듯한 느낌 속에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 느낌을 즐기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껴야 하고 또 느끼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해서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사실 임마누엘에 이렇게 메시지가 재미있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그러면서 이 임마누엘의 뜻을 설명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해서 마지막 마태복음 끝날 때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고 끝나죠. 근데 재미있게도 함께 있겠다 그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러고 빠이빠이. 참 묘한 이야기죠. 함께 있겠다 그랬으면 같이 이제 묶기 지지고 볶고 난리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는 가셔요. 그러면 함께 있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저만 이상한가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누가복음에도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특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제일 끝부분 얘기를 보시면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자녁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 보십시다. 두 제자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죠? 나타났는데 몰라봐요. 되게 빈정이 상하셨겠죠? 연예인이 자기 못 알아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수님이 막 야단치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살아나야 되는 걸 다 기대하고 있었어야지. 그러면 날 알아봤어야 되는데 못 알아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뭐 하냐면 구약 성경, 성경을 펼쳐가지고 메시아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것을 열심히 가르쳐 주시죠. 근데 나중에 회고에 의하면 제자들이 그때 굉장히 뜨거운 마음을 느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엠마오라는 마을에 도착을 했죠. 예수님은 약간 이렇게 연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마치 더 지나갈 것처럼 연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붙잡아서 같이 이제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깨닫죠. 드디어 주님을 깨달아요. 그럼 어떻게? 어떤 장면을 기대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알아차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야 맞는 거죠? 예, 끌어안고 울고 난리가 났었어야지. 근데 깨닫는 순간 어째요? 없어요. 사라져요. 그래서 처음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진지하게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뭐 하자는 거지? 못 알아본다고 신나게 야단쳐놓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알아보게 되니까 그것도 사라지는 것도 뭐야? 주님의 임재를 깨닫는 순간 주님은 떠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이 길가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느꼈던 그 뜨거운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떠나서 함께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물론 그 와중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기도 하죠. 하지만 함께 계속 머물러 계시지는 않아요. 부활을 확신시켜주는, 부활을 확인시켜주는 방식으로만 나타나시고 그리고는 다시 떠나가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좀 더 길게 계신 듯한 느낌이 들긴 하죠.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가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어느 시점이냐면 그렇게 해놓고는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함께 살던 이야기는 관심이 없어요. 떠나는 이야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 다시 올게. 제가 종종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걸, 주님이 함께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다들 자신 있게 예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라고 물으면 또 그렇다고 대답은 해요. 근데 대답 소리가 조금 작아지긴 해요. 벌써 조금 이렇게 뭔가 석연찮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고 묻죠. 지금 옆에 있는데 뭘 기다리냐? 라고 물으면 아, 그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는 다르지. 뭐가 다르냐라고. 그럼 이제 설명이 잘 안 되죠. 지금 옆에 우리 함께 계신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분도 주님이잖아. 부활하신 주님. 그죠? 맞나요? 다시 오시길 기다리는 분도 부활하신 주님이잖아. 그 두 분이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제가 지금 이상한 소리 하고 있나요? 제가 이상한 소리 하나요? 여러분이 생각이 없었던 건가요? 여러분 누구 기다려요? 누구 기다리세요? 제3자? 불두만 같은 사람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아닌 인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불두만은 그렇게 얘기했죠. 원래는 다른 인물인데 초대교회가 똑같이 만들어버렸다고.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둘 사이를 어떻게 조화시키냐. 앞뒤는 안 맞아요. 물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바울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임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바울의 그 심리를 잘 들여다보면 오히려 바울은 반대로 생각했던 경우가 더 많지 않았냐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었는데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 여러분께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제 성도들이 지금 자기를 위해서 돈을 보내서 고마워서 그죠? 그 돈 준 게 고마워서 지금 쓰게 된 게 빌립보서거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감옥에 갇힌 자기의 상태를 지금 반추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모르죠. 내가 여기서 지금 나가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끝장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럴까 저럴까 지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건데 근데 결국 바울이 하는 얘기는 사실 나로서는 뭐 나가게 돼도 상관없고 내가 이렇게 여기서 끝나도 상관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대목에서 내가 사실은 참 이렇게 곤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양쪽에 끼어지면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결혼한 남자가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퇴근하고 오는 길에 사고가 나서 이렇게 기억상실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상한 동네에서 그냥 그러고 살다가 또 이렇게 자기를 돌봐준 여자하고 또 이렇게 마음이 또 이렇게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 드라마 있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제 기억이 회복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한 가지 방법이 될지 모르겠네. 그런 경우는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죠. 사실 원래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또 이렇게 상황이 돌아간 걸 또 이렇게 욕할 수는 없잖아 또 그죠. 바울도 사실 내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둘 사이에 끼었다. 사실 근데 내가 내심 바라는 거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다.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다. 그걸 원하죠. 여러분 이 바람을 잡는 지금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간절한 바람이 왜 생깁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 삶에서 오는 안타까움인 거죠. 그래서 주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이건 여러분 뭐 연애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한 느낌이죠.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내가 여기서 삶이 끝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왜? 그러면 내가 주님과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만 가지고 내 생각만 하면 안 되잖아 또. 또 눈에 밟히잖아요. 자식들이 눈에 밟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꾸 눈에 밟히니까 어떡해. 근데 또 우리 여러분 생각하면 내가 또 더 살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살아서 나가서 또 해야 되는 게 내일이면 뭐 그것도 괜찮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사실 뭐 살든지 나가서 살게 되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어쨌든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 이렇게 후서의 구절도 사실은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 항상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때인데? 지금이 무슨 때냐면 주님과 따로 있는 시간인 거죠.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영어로 보니까 knowing, 알고서. 그러니까 주님과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있어서가 아니고 주님과 따로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지금 주님과 같이 있다는 어떤 느낌 속에 소위 거의 유사 물리적인 어떤 감각적인 그런 체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몸으로는 주님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뭘 원하냐? 당연히 떠나는 거죠.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바가 뭐냐면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바울이 지금 우리가 몸에 거할 때는 몸으로 있을 때라는 말을 조금 이렇게 적나라하게 번역하면 몸 속에 집에 있을 때 그런 뜻입니다. 있는다는 거예요. 집에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at home 그러죠. 그러면 주님과는 주님하고 떨어져서 집 밖에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다. 이거는 사실 사랑하는 남녀가 헤어졌을 때 같이 있고 싶어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많은 부분은 바로 이런 간절한 기다림으로 채워졌던 거죠. 그럼 지금은 무슨 시기냐? 지금은 아직 우리가 몸에 있기 때문에 몸이라는 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는 거죠. 주님과 떨어져 있는 건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삶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지금 이 삶은 무슨 삶이냐? 기다리는 삶이죠.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면서 지금은 우리와 떨어져 있는 님을 그리워하면서 기다리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될 날을 고대하는 그 함께 있음을 우리 성경에서는 재림이라고 제자를 붙였는데요.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성도들이 기다리는 재림이라는 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임재입니다. Presence 지금은 프레젠스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프레젠스를 우리가 고대하는 거죠. 바울은 그 간절함 속에서 오늘의 시간을 살았고 그래서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기다리는 삶이었다는 거죠. 지금 맛보고 씹고 듣고 씹고 즐기는 삶이 아니라 지금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느낌 속에서 그 주님과 함께 있을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갔던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몸으로 있든지는 지금 이 주님과 떠나서 몸에 살든지 아니면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고 힘을 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는 알잖아요. 같이 안 있어도 왜 우리가 그렇게 힘을 쓰냐 우리가 그 님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기다림은 기다림의 또 다른 표현이 심판이겠죠. 1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몸으로. 지금은 주님을 떠나서 몸이라는 집 속에 있는데 이 집에서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삶이 결국은 우리가 주님과 만날 것이냐 만나지 못할 것이냐 혹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반갑게 끌어안을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얘기하실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기다림이 주님의 임재를 말할 수 없는 시간이 아닌 건 분명하죠. 바울 서신에도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있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기본적으로 기다림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기다림이 아닌 즐김의 시간으로 채우려 한다면 우리는 이 쳇바퀴 같은 이 삶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지속할지 모르겠죠.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회복이라는 말은 껍데기가 회복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껍데기는 회복되지 않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실 테고, 한국교회는 소위 껍데기는 망하는 길밖에 이제는 없습니다. 너무 멀리 와서. 제가 말하는 회복이라는 것은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좀 더 절실한 기다림의 자태가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의 삶이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서 그 기다림에 어울리는 몸짓을 하고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의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 그 기다림의 목적이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죠. 그것은 내 몸의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부활을 고대하면서 지금 어떻게 기다리냐? 지금의 삶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삶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만들어가는 그 시간으로 채웠던 거죠. 바울은 기다림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그 그리움으로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죽음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혹은 우리 한국교회는 어쩌면 우리가 한동안 기꺼이 믿어왔던 긍정의 신화가 무너지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량적인 환각이 깨어지는 시간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 속에 있던 적나라한 욕망들이 시든꽃처럼 떨어지는 때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를 이끌어오는 삶의 추진력이 무엇이었을까를 반추해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의 긍정의 신화였는지, 아니면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비전이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의 의미는 나에게 무엇인지, 맛보고 즐기는 시간인지 아니면 기다림의 시간인지. 어쩌면 아까 그 초등학생의 지혜를 우리도 배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못해요. 긍정의 언어가 우리에게 진리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때로는 나는 못해요라는 이야기가 패배의 늑두리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가장 진솔한 고백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과소평가하지도 않고요. 내 욕망을 과대포장하지도 않고, 달려드는 것뿐만 아니라 물러서는 것 또한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겠죠. 할 수 있다는 맹목적인 이데올로기가 뒤덮고 있는 시대에, 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지만 막상 뭐 그렇다고 할 일은 없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냐?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안 해도 될 짓들을. 그런 삶을 찬찬히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이여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반추하고,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가 헛된 욕망으로 할 수 있음을 외치는 삶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는,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기다림에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삶을 연습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의 작은 섬김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느헤미야에서 함께 어울리고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 역시 함께 기다림을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이 삶의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을 날을 고대했던 바울의 고백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정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깊은 만족감 속에서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기다림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을 또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소망의 의미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까를 다시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 걸음걸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다림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기다림의 시간이 다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반가이 맞이하는 그 소망을 마음속에 품게 도와주시며 그 소망 속에서 오늘이 주어진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